아이돌이 직접 뽑은 가장 특이한 굿즈 6위는 동방신기 굿즈입니다. 됐다, 됐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와, 진짜 잘생기셨다. 하루빨리 팬 여러분들. 동방신기하면 꿀뚝뚝 떨어지는 팬 사랑으로도 유명한데요. 공연장의 모든 팬들에게 고급 초콜릿 선물하며 찐 팬사랑이란 이런 것이다. 남다른 팬사랑 클래스를 보여준 동방신기. 스윗하다, 스윗해.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. 뜨둥.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. 동방신기가 팬들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난 탓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코에 숱 아니에요, 숱. 또 다른 속보에 의하면 팬들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응? 내 마음이 이런 거야. 어머나! 아, 이 노래 좋아했는데 엄청. 어머, 진짜 애띠다. 뭐야? 코로로 변했어. 저기요, 동방신기님. 대체 뭘 지켜본다는 거예요? 어디선가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돌려봤더니. 무서워요. 오. 저기서 아유, 최악이야. 진짜 무서웠잖아. 그것은 바로 What? 뭐야, 귀여운데? 다행이네요. 긴장 풀어요. 포로 영화 그런 거 아니고요. 아이컨택 유발하는 머그컵이에요. 귀엽다. 동방신기 멤버들의 눈과 눈썹이 그려진 귀요미 굿즈 머그컵입니다. 우와. 이 머그컵은 2015년 일본 콘서트 투어 때 출시된 한정판 굿즈인데요. 손잡고 있는 거 봐. 그러니까 센스 있게요. 이 머그컵이 나오기 전에 얼굴 시리즈 원조 굿즈 소금 앤 후추통도 있었습니다. 너무 귀여운데? 소금 후추통이 굿즈계 혁명이라는 반응을 얻고 같은 시리즈의 머그컵까지 출시된 거라고 합니다. 진짜 귀엽다. 옆구르기 하면서 봐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완벽한 싱크로율. 그러네. 이렇게 무대 아래에서만 바라볼 수 있던 동방신기 오빠들의 눈. 그 눈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와 집에서도 아이컨택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굿즈입니다. 그러니까 아이컨택을 늘 할 수 있게. 카시오페아야, 나도 이 머그컵 잘 쓰고 있다. 누구예요? 최강 장민이야. 최강 장민. 야, 똑같네. 최강 장. 차분한 최강 장민님과 달리 열정 넘쳐흐르는 유노유노님. 유명하시죠. 최근 남다른 열정 탓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살피고자 하는 열정으로 뚜껑 달린 이 마스크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. 진짜 기사 봤어요. 취미가 발명이라더니 만술급 열정으로 특허 취득한 물품만 벌써 두 개. 이야, 특허를 내셨어. 이러다 동방신기 다음 굿즈는 유노유노님 발명품으로 출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, 가능하죠. 가능할 수 있죠. 예,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. 예. 꼭 모두에게 항상 다 기억될 필요가. 늘 저걸로 싸워요, 10년째. 여름, 겨울, 냉탕, 온탕 마냥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그래서 더 합이 잘 맞는다는 두 분. 머그컵 굿즈처럼 두 손 꼭 잡고 찰떡캠이 오래오래 보여주세요. 아이돌이 직접 뽑은 가장 특이한 굿즈 6위는 동방신기 머그컵입니다. 아, 저희가 이 머그컵을 공수하려 했으나 네. 아쉽게도 협찬해주겠다는 팬분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잠시도 그 아이컨택을 그만둘 수 없었겠죠. 그렇죠. 이게 예. 눈에서 멀어지면 불안하니까 아, 그럼요. 내 눈앞에 늘 있어야 된다. 다시 못 오면 어떡하나. 그럼요. 예. 이해합니다. 이해합니다. 네. 뮤직 네트워크 Mnet.